선수가 최초로 모든 수치를 가능했던 쿠키하우스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의 신문물이었던 커피는 선수들만 즐길 수 있었고 여성들은 커피를 즐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쿠키하우스조차의 이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남성들에게 정감을 가져올 때 여성들은 통째로 사람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급층에서 도자기 식단을 자랑하는 겸 홍차를 즐기게 되며 남녀노소 홍차와 커피를 즐기게 되고 커피하우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뉴에 남성을 표현하기 위해 에스프레소를 사용하였습니다. 한잔 용량 40ml 추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을 표현하기 위해 레이디그레를 사용했습니다. 한잔 용량 60ml 넣겠습니다. 이어서 홍차의 향을 높여주기 위해 찻잎과 차이트 시럽을 사용하였습니다. 찻잎 한잔 용량 2g 넣겠습니다. 차이트 시럽 한잔 용량 10ml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여성들이 자유롭게 연기하는 모습을 블랙백에 상큼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한잔 용량 35ml 넣겠습니다.
저희 은유의 향을 듣고 되게 입구가 좁은 플루팅한 샴페인 글라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플레이팅은 커피하우스의 테이블을 연상시키기 위해 샹그리아와 꽃병을 이용하였습니다. 제 음료를 드실 때에는 처음으로 들어오는 블랙베리의 상큼함과 달콤함을 느끼신 후 음악이 올라오는 레이지그레이의 느낌을 드신다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